제가 여러 가지 장비를 써봤는데 고프로 중에서도 5, 7 제품을 써봤는데 제가 10을 사려고 하다가 얼떨결에 시기가 맞아가지고 12를 사게 됐어요. 촬영은 나중에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투자를 했습니다. 겉 외관은 그냥 포장지로 깔끔하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에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안에. 자. 고프로 여러 개 사봤는데 이렇게 고급스럽게 받아보는 건 처음이네요. 조금 사이즈가 큰 것 같습니다. 고프로가. 아, 헐 커졌다. 고프로가. 개인적으로 제가 보기엔 커진 것 같아요. 이건 무조건 박혀 있어야 돼. 5, 6, 7, 8, 9, 10, 11. 11. 간만에 영어 썼다. 여기 보면은, 요, 보시죠? 요, 라고, 예. 좋은 소리예요. 근데 요즘은 고프로 자체에 이렇게 있는 건가 봐요. 아, 이게 지금 케이스인가요? 아, 케이스네요. 케이스, 아, 케이스가 아니네. 장착이 돼 있네. 와. 나 히어로 세븐까지, 그니까 세븐까지 쓰고 몰랐더니 이게 그냥 자체가 케이스네요. 그리고 뭐 설명서가 있긴 한데, 우리 보통 설명서 안 보잖아요? 네. 그래도 배터리는 제가 두 개를 시켰어요, 일부러. 제가 이거 10 배터리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두 개를 시켰어요. 이게 또 완충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입니다. 당연하죠. 여기 배터리가 있네요. 아, 이게 진짜 제일 많이 귀찮아요. 이거 접히면 되게 기분 나쁜 거 알죠, 이거? 이렇게 반대로 접혀있거나 반틈 접혀있으면 조심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이 여기 있네요. 오, 화질 좋네. 저는 이제 영어를 굳이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국어. 고프로 제품을 사용하려면 고프로에서 나와있는 약관을 통해 동의할게요. 아, 제가 이거 낄게요. 담아놨거든요. 256기가 넣을게요. SD카드가 배터리 옆에 들어가죠. 휴대전화에서 고프로 퀵 앱을 설치하고 설정을 마칩니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줘요. 카메라를 킨 상태에서 이거를 적용을 해달래요. 네. 계정을 만들려고 하네요. 등록할까요? 네, 확인 눌러주고요. 아, 소리 나네요. 자, 저는 끄고 다시 킵니다. 설정은 끝난 것 같아요. 자, 배터리가 이제 얼마 없네요. 충전을 하겠습니다. 충전선 다시 켰어요. 얘도 지금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핸드폰도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나면은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럼 연결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걸려있죠? 항상 시간이 걸려 연결됐다. 이름을 작프로. 아, 이게 영어를 써야겠네요. 와이파이도 켜줘야지 되나봐요. 그래야지 이게 되나봐요. 카메라 업데이트도 하네요. 핸드폰 배터리도 3단이 있어야 되네요. 와, 손이 많이 가네. 업데이트 설치 중. 고프로가 몇 번 꺼졌다 켜집니다. 손대지 말고 이대로 놔둬요. 어플 끄지 말고. 이런 거는 지친 대로 해야 돼요. 보세요. 지금 업데이트라고 지금 돌아가네요. 네. 이게 비용이 도선료라고 또 있어가지고 이거랑 배터리 두 개값 해가지고 80만원 넘게 나왔거든요. 아, 빨리 뭐라도 찍어보고 싶다. 준비 완료. 카메라 소프트웨어에 업데이트가 최신이 됐습니다. 확인. 클라우드에 연결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업로드 되고 하이라이트 동영상이 최신작됩니다. 구독하고 자동 업로드 하기 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할게요. 구독은 미리 보기 활성화. 오, 대박. 보이세요? 지금 카메라를 찍는 것들이 다 보여요. 이쪽으로. 야, 진짜 고프로 대박이다. 이런 거 없었거든요 원래. 화면이 이쪽으로 나오는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이게 되게 불편했는데. 왜냐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촬영하고 나면은 나를 볼 수가 없어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게 진짜 최고입니다. 제가 12주년이었거든요. 이건 저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대박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지 알겠지만 다음 영상 촬영할 때 고프로를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프로 11 리뷰였습니다.